살.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야 날씨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덥습니다. 햇볕은 쨍쨍 쬐고 그냥 와 그냥 뭐 이 찜통인지 뭔지 뭐 재난 문자가 뭐 오늘 아침에 막 세 통에 받아요. 야 이렇게 하루에 문자를 세 통이나 받을 정도로 인기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잠깐 찍는 동안 땀이 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제이제이의 후에버 특집. 오늘의 음식입니다. 수박 냉면, 돈 냉면, 홍어회 냉면, 마지막으로 탄낙지 냉면.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냉면 특집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JJ의 또 왜 먹. 이번 특집은 무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법한 냉면을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냉면 특집! 네, 위에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정말 많은 냉면들, 많은 특이한 냉면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과연 오늘 이 신기하고 특이해 보이는 냉면들은 어떤 맛이 날지 오늘의 첫 번째 냉면! 냉면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냉면은 인천 화평동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수박 냉면입니다. 이거는 그냥 수박을 통째로 그냥 반을 딱 썰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 가운데를 파서 거기다 냉면 딱 놓고 그 위에다가 막 야채 놓고 매콤한 양념 이렇게 뿌리고 그 위에다 계란 올리고 거기다 이제 참깨가루 솔솔솔 해서 고소한 향이 이렇게 나요. 근데 과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수박이랑 냉면을 같이 먹는다면 과일 화채 그 달콤한 거에다가 그냥 냉면을 같이 먹는 느낌이라서 조금 언밸런스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살짝 되긴 하는데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방법이 있대요. 일단 그릇에다가 수박부터 이렇게 퍼가지고 담아 먼저. 그래야지 냉면 안에다 놓고 비빌 수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수박을 열심히 파고 있는데 가운데만 파서 여기에 냉면이 들어있는 거고 제가 어느 정도 조금 범위를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냉면을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모님께서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이게 수박에 과즙이 많이 들어가서 이 냉면하고 같이 섞여야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비비는 정도는 충분히 지금 파낸 것 같은데 오케이 이 정도 하고 여기에 수박에 과즙이 지금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달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스만 한번 젓가락에 묻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소스는 그냥 초고추장 정도의 맛이고 막 그렇게 막 단맛이 있진 않아요. 아 설탕이 따로 안 들어갔으면은 이게 수박 국물이 설탕의 역할을 해서 그 비빔냉면의 완성이 돼. 아 이게 맛있겠는데? 이거 그래서 지금 밑에 원래 수박 물이 고여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냉면이 머금었어요. 냉면에서 수박 향이 솔솔 올라와 진짜. 수박이랑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수박이랑. 맛있네. 솔직히 이 비주얼을 보고 이렇게 비비면서 냉면에서 수박향이 날 때까지는 좀 이게 맛있을래나 했어요. 근데 냉면이 워낙 차가운 음식이고 수박도 차갑게 먹어야 맛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만나니까 그 초고추장의 그 매콤하면서 새콤한 맛이 입안에 쫙 퍼지면서 수박이 또 단맛이 있잖아요. 즙이랑 섞여가지고 냉면에서 단맛이 싹 올라와요. 수박의 그 상쾌한 향 있죠? 그 수박 특유의 향. 그게 같이 들어오는데 기존의 비냉보다 살짝이 더 달콤함은 있는데 그냥 살짝만 더 달콤한 거지 이게 막 어색할 정도로 아이 뭐야 막 이럴 정도가 아니야. 맛있어. 냉면이랑 수박이랑 이렇게 먹으러 맛있는데? 아 생각보다 진짜 잘 어울린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식초랑 겨자를 한번 같이 넣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겨자 넣고 식초도 살짝 넣고 자 식초와 겨자를 넣었습니다. 다 잘 어울려. 와 더 맛있어 지금. 냉면을 먹으면은 이게 참깨가루가 있어갖고 고소한 향이 같이 올라오면서 그래서 약간 입안이 조금 꺼끌꺼끌하게 코팅이 되는 느낌인데
거기에 수박을 하나를 딱 먹어주면은 꽉 씻어줘. 꽉 씻었으면 어떡해? 또 먹어. 자, 이번에는 갈비 만두와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냉면을 먹을 땐 만두랑 먹으면 맛있죠. 자, 갈비 만두 간장 딱 찍어가지고 요거를 냉면을 한 바퀴 딱 감아서 이렇게 해서 만두랑 같이 와, 아, 진짜 잘 어울린다. 아, 갈비만두도 그 여러분이 딱 예상하실 수 있는 딱 그 맛이에요. 그 갈비만 그거 아시죠? 이 안에 그 갈비 이렇게 다져갖고 들어가는 그 맛인데 수박냉면이랑 만나도 찰떡궁합이야. 와, 이거는 이게 다 먹은 다음에는요 여러분, 수박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돼. 달콤함으로 끝나. 자칫하면 끔찍한 혼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나도 잘 어울렸고 너무나도 맛있었던 달콤한 별미 수박 냉면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냉면, 홍어회 냉면입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홍어를 먹고 코에서 이렇게 그 독소량이 빡 뿜어져 나와갖고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아버지 따라가서 먹었다가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무시무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도해먹에서 홍어를 먹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드디어 먹게 되었습니다. 물론 냉면 안에 들어있는 홍어지만요. 자, 일단은 냉면부터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그냥 먹어주는 거죠, 이건. 먹으면서 비벼. 자, 비벼볼게요, 열심히. 와, 이게 홍어예요, 여러분. 홍어인데 색깔이 살짝 삭은. 요렇게는 아직 모르겠어요. 딱 맛있게 삭은 것 같은데? 야, 그리고 배를 이렇게 채 썬 게 아니고 이렇게 통으로 썰어주십니다. 일단 이렇게 봐서는 그냥 일반적인 신냉면, 비빔냉면 뭐 그런 정도 맛인데 홍어가 얼마나 톡 쏘는 맛이 날지 일단은 어렸을 때의 추억을 다시 한번 되짚으며 홍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 먹어보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뭘 그 정도가 아니요? 딱 그 정도로 생겼구만. 요상하게 생겨갖고. 아, 나 홍어에는 난 또 이게 화장실 냄새 이렇게 확 넘어올 줄 알고 나는 또 뚜렷지 뭐야? 빠그. 그렇게 막 많이 안 써요. 새콤달콤하게 그냥 맛있을 정도로 뼈랑 같이 이렇게 오독오독 씹혀주면서 살짝의 시큼함이 들어와요. 시큼함이 들어오면서 새콤달콤하고 그냥 맛있는데 홍어? 이렇게 해서. 막 뭔가 막 그 화장실 냄새를 막 연상을 했는데 코가 쏠 것 같았는데 그냥 새콤달콤하고 맛있을 정도로 그냥 적당히 이만큼 삭은 것 같아요. 코로 막 쏘는 것도 없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해냉면인데 조금 더 쫄깃쫄깃하면서 오독오독하면서 그냥 맛있어요. 오늘 이거 두 번째 음식 좀 이렇게 긴장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맛있는데? 이게 회인데 그래도 조금만 삭혀가지고 황태프 적셔놓은 거. 황태국이 들어있는 황태랑 회의 중간 식감이에요. 그러면서 오독오독. 아, 오독오독해. 자, 이거 배도 크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뭔가 춘냉면이라서 굉장히 잘 안 끊어지는 그런 냉면. 오늘 도해먹 괜찮네. 새콤달콤한 양념이 이렇게 쫙 그 느낌 아시죠? 이 진한 양념. 와, 맛있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냉면, 건대에 위치한 돈가스 냉면, 돈 냉면입니다. 자,
일단 제가 돈가스 나베는 굉장히 많이 먹어봤거든요. 찌개처럼 만들어 있는 거에 돈가스를 넣어서 돈가스의 바삭함은 살짝 덜하긴 하지만 소스를 입어가지고 뭔가 폭신하면서 되게 맛있는 느낌, 그리고 국물이 되게 많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데 과연 차가운 냉면과 만났을 때도 그런 느낌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돈가스가 냉면에 그냥 푹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푹. 일단은 돈가스부터 한 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따뜻한 거에는, 나베에는 괜찮은데 과연 맛있어. 돈가스에 보시면은 카레가루 같이 이렇게 노란 게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돈가스가 아니고 약간 좀 튀김 옷 안에다가 카레 향이 좀 첨가된 거라서 그냥 이렇게 먹어도 밑간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국물 안에 이렇게 담궈졌을 때 차가운 거랑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까 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딱 먹는 느낌이 겉에는 빵가루가 아직 바삭함이 살아있어요. 거기다가 안에는 짭조름하고 겉에는 차갑고 안에는 따뜻하고 마치 뭐 아이스크림 튀김을 먹는 뭐 그런 비슷한 느낌. 고기가 퍽퍽해지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부들부들해요. 자, 이제 냉면과 함께 한번 먹어봐야죠. 면을 잘 풀어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냉면에 또 다대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매콤한 냉면의 육수가 돈가스를 만나면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맛있다! 와, 다대기 국물이랑 만나니까 더 맛있어요. 그 카레 향에다가 튀김옷의 바삭바삭함에다가 고기의 촉촉한 맛에다가 매콤함까지 추가. 자, 냉면과 함께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오늘 이거 도안먹 같은데요, 이거? 다 맛있어. 와. 돈가스가 나베에다 놓고 끓이면은 돈가스의 그 튀김옷이 눅눅해지는데 얘는 그대로 바삭해. 와,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있죠? 와, 요거는 여러분들 강력 추천합니다. 돈가스 냉면 한 번씩 꼭 드셔보세요. 맛있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인 만큼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이 힘도 좋아요. 이게 떨어지지도 않아. 와. 네, 손은 닦았습니다. 살아있는 낙지가 통으로 들어있는 산낙지 냉면입니다. 와, 이거 진짜 힘 좋아요. 막 움직이는 게 엄청나. 제가 산낙지를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 지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민수 형님처럼. 안 되겠다, 잘라 먹자. 입 안에서 지금 계속 붙어. 아, 산낙지가 이런 맛이구나. 입 안에서 계속 막 뭔가 물컹물컹 막 움직여요. 되게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낀 게 안 빠져. 아, 이런 맛이구나. 와, 싱싱하네요. 입 안에서도 막 팔딱팔딱팔딱팔딱 하니까 생동감이 있습니다, 맛이. 느낌은 그냥 탱탱하고 쫄깃하기도 하면서 근데 입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느낌. 자, 근데 이거를 냉면이랑 같이 먹었을 때 어떤 맛이 날지 자 본격적으로 잘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잠깐만, 얘가 지금 힘을 줘가지고 그릇이 움직여요. 안 떨어져. 자, 해볼게요. 잘라봅시다. 미안. 와, 자르는 것도 쉽지가 않네.
자, 산낙지 냉면 한번 일단은 이게 비빔냉면이거든요. 잘 비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낙지와 냉면을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냉면이랑 같이 쫄깃한 게 씹혀주면서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 냉면을 먹는 것 같아, 지금. 냉면 맛은 크게 특이할 건 없는 비빔냉면인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자꾸 입안에서 뭔가 꿈틀거려. 그래서 산낙지를 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막 먹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는데? 먹다 보면은 가끔 힘센 다리가 벽에 딱 붙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떼면서 먹는 맛도 있어요. 와, 이 빨판이 힘이 장난이 아니네. 새콤매콤한 맛있는 비빔냉면인데 살아있다. 살아있네. 맛있어. 자, 그럼 이번에는 육회와 산낙지가 함께 들어간 비빔냉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와, 엄청나다. 그 이 양념에 육회를 버무려서 먹어도 그냥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비빔 맛인데, 근데 육회랑 낙지가 이렇게 함께 했을 때는 얼마나 더 맛있을지. 자, 일단은 육회랑 낙지를 같이 먹어볼게요. 어울리려나 모르겠어. 여러분, 낙지는 쫄깃하고 탱탱한 맛인데 육회가 보들보들해요. 근데 그게 두 개가 섞여갖고 식감이, 그럼 당연히 맛있지. 육회랑 낙지랑 같이 해서 그 면발이 일단 쫄깃하고 낙지가 되게 탱탱하면서 흐물흐물하면서 또 쫄깃쫄깃하고 육회는 굉장히 부드럽고 진짜 온갖 식감을 다 느낄 수 있는 맛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야채까지 같이 먹으면 아삭함까지. 너무 맛있다. 이것도 도예먹 아니에요. 그냥 맛있어. 그냥 마냥 맛있어요. 네, 그냥 냉면이에요. 냉면인데 산낙지가 통으로 들어간 무시무시한 냉면. 네, JJ의 도예먹. 오늘은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특이하고 신기한 냉면들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고 신기한 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